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켓리드의 이진우입니다. 8월 들어 7월 말 대비 9.3%나 급등하던 코스피가 최근 잠시 조정을 보였지만 다시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뭐 3% 넘는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코스피 비해 언더퍼폼합니다만 연초 이후 상승률은 뭐 코스피의 4배에 가깝습니다. 어지간한 악재는 악재로 여겨지지 않는 최근 국내의 증시 흐름. 이제 8월도 오늘 포함해서 5거래일 남았는데요. 이 시점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변수들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시 조정 끝, 강세장은 이어질 것인가? 악재도 호재로 인식하는 시장,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예, 금값, 달러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교수님 진짜 시장 강합니다. 네. 뭐 세상사 다 그럴만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는데 금년 3월 중순 이후 이 랠리 한번 좀 뭐 우리가 한번 정당성을 한번 부여해 본다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실물 경제 지표에서는 찾기 힘들고요. 실물 경제에서 네, 찾기 힘들고 유동성에서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실물 경제만 강조하다가 주가를 뭐 조정이라고 계속 봤었습니다. 네. 뭐 유동성을 보면 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저 6월 말에 1,262조 이게 여기 파란 선으로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해 버렸거든요. 지금 저 갑자기 치솟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예, 즉 한 3월부터 6월 사이 이렇게 3월부터 6월 사이 저렇게 예. 갑자기 기울기가 네, 3월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렇게 돈을 많이 풀기 시작하고 네. 네, 그래서 돈이 이렇게 급증했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 단기 부동자금이 1% 증가하면 코스피가 0.9% 정도 상승했거든요. 예, 예. 최근에 단기 부동자금이 이렇게 증가한 게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 예, 그리고 이 단기 부동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 일부가 사실 증권시장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 그림은 고객의 탁금이 단기 부동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예. 작년 말에 한 2.6% 줬거든요. 예. 근데 지금 3.7%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 부동자금은 은행에 주로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이게 단기 부동자금의 7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 일부가 고객 탁금으로 들어오면서 주식을 사는 자금으로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과거에도 2011년에 3.7%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주가 조정을 보이니까 금방 또 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이게 계속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은 주가 조정을 보이면은 또 이처럼 줄어들 것인가 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잠깐만 예. 그 그래프 다시 한번 예. 보면은 지금 보여주시는 그래프의 왼쪽 거의 2000년 다크 버블 이제 예. 막 무너지기 직전 예. 그때는 거의 뭐 4.5% 위에까지 갔는데 예, 예, 예. 지금 분위기 봐서는 다크 버블 때보다 못할 게 없거든요. 예. 저도 이제 요즘은 예, 예.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판때기를 살펴보니까. 아니 뭐 금리 오를 일 없겠고 예. 금리는 그때보다 더 낮은 제로 금리고 뭐 금리 안 올리겠다고 다들 뭐 중앙은행가들은 예. 기회만 있으면 예. 뭐 누구한테 빚쟁이한테 독촉받듯이 나 절대 금리 안 올릴게 절대 금리 안 예. 올릴게 이런 예. 와중에 저기 뭐 그때만큼 지금 뭐 채 4%가 안 되는데 더 올라가도 할 말 없겠는데요. 예, 할 말 없습니다. 사실 예, 지금 뭐 3.7%까지 올라갔는데 네. 과거 고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고요. 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때는 그 은행 저축성 예금이 5% 6% 됐었어요. 은행 배당 코스피 배당 수익률은 2% 안팎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은행에다 돈 넣을만 하네. 돈 넣는 게 할만했었죠.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저축성 예금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졌거든요. 예. 특히 지난 6월 보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저축성 예금을 했을 때 평균 은행 평균 가중 평균 금리가 0.9%밖에 안 됩니다. 1%가 안 된다. 예. 예. 근데 은행 네.
예금금이나 배당 수익률은 올해도 한 2%는 좀 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보면은 참 우리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큰 구조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각 국가별로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제가 예. 비교해 본 겁니다. 네. 일본 사람들은 54%를 은행에다 맡기고요. 예. 그 다음에 주식은 한 13%밖에 안 해요. 일본 사람들? 예, 예. 네. 뭐 은행에다 이렇게 맡긴 거는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미국 사람, 미국 가계들은 보면은 은행에다 한 14% 맡기고 주식에다가 무려 42%를 맡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보면은 완전히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은 은행 예금을 좋아하고. 예, 예, 예. 근데 우리는 추세로 보면은 그동안 미국식보다 일본식으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지금 올 3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서 발표했는데 한 16%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게 한 5년 전에는 거의 2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 비중이 20%에서 16%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5년 전 대비 오히려 주식 비중이 줄었다고요? 예, 계속 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거는 2020년 3월이고. 예. 조금 지금은 또 약간 또 수치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2분기 통계가 10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요. 2분기 통계 나오면은 뭐 주가도 올랐으니까 예, 개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일부 이동했으니까 예, 예. 이 비중이 좀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그 주식 비중이 우리나라가 축소가 됐는데 1분기를 저점으로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느냐 이걸 지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뭐 좀 달리 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시차를 두고 통계치 나오겠네요. 예. 아마 이 뭐 직관적으로는 저거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주식 비중이. 예. 올랐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올랐을까? 예. 저는 뭐 우리나라 은행 이자보다 배당 수익률이 지금 더 높은 국면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개인들이 뭐 주식 사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배당금 받아 가지고 예. 그 돈 가지고 소비하면은 뭐 기업 매출도 늘어나고 뭐 상당히 그 선순환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줄어들기만 했는데 예. 1분기를 저점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인가.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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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그렇다면은 일단 뭐 조금 이제 8월 들어서 약간 이제 조정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제 재확산 조짐과 더불어서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 또 끝났다고 끝난 것처럼 하는데 어떻게 조정은 뭐 이 정도면 이제 뭐 10%에 달하는 조정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뭐 이미 그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섰다? 예, 얼마 전에 2,450까지 90% 예, 올랐죠. 예, 예. 예, 그리고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다시 그 2,450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또 유동성 문제 고려하면 또 오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실물 경제하고 거리가 너무 벌어졌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고려해도 미국이나 우리 주가가 지금 실물 유동성에 비해서 너무 지금 과대평가됐거든요. 이게 좀 좁혀지는 과정이 좀 전개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미 그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뭔가 세상이 달라진 거는 이제 교수님도 인정하심에도 예. 그럼에도 지금 어쨌거나 실물 경기와의 괴리가 너무 크다. 예. 그러면 지금 한번 지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미국부터 한번 볼까요? 예. 미국에서 최근에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블룸버그 전문가들이 예. 예. 이번에 모든 경제 지표가 몇 퍼센트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건 실제 지표가 그 예상보다 더 좋은 거. 네, 좋으면은 1에 가깝고요. 예, 네, 나쁘면 더 좋으면 1에 가깝고. 예. 네, 마이너스 1에 그 근접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계속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전문가들이 발표한 것보다 실제 경제 지표가 더 좋았다. 예. 이게 뭐 주가 상승. 이거 저거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에 교수님, 이 지표에 저기 살짝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시장이나 전문가들이 예상치보다 좋았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좋다의 의미는 아니죠. 절대적으로도 지표들이 좀 좋아졌습니다. 절대적으로도. 예, 예. 근데 제가 미국 경제를 보면서 참 탄력적이다. 네. 제가 저 프라빗 로지 모델로 통계한 방법이 있는데요. 미국 경기 침착률을 구해본 거예요. 침체 확률. 예.
이랬을 때 경기 침체라는 거고요. 1에 가까울 때. 100%, 예. 1에 가까울 때. 예, 0에 가까우면은 예, 경기 침체 확률이 0이라고 경기 회복된다는 네, 네, 네.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그 3월, 5월에서 경기 침체 확률이 1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00% 침체 확률이라는 거죠. 이거 뭐 미국 경기 침체 피할 수 없다 이거였나요? 그런데 예. 6, 7월에 보니까 다시 0%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미국 경제 지표는 이렇게 그 탄력적이다. 그런데 과거 미국 경기 수축 국면이 제가 어두운 부분에 경기 수축 국면 그려놨습니다. 아, 평균 15개월 정도 됐거든요. 1950년 예, 예. 사이클부터 예. 가장 짧은 게 6개월이었었어요. 경기 침체 국면. 그런데 예, 예. 이번에는 3, 4, 5월 3개월뿐이라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침체로 가느냐, 이중 침체가 오느냐, 그거는 문제인데요. 아하. 네, 미국 경제 지표가 이렇게가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7월까지는 이제 경제 지표가 좋았는데요. 뭐 8월 발표되는 경제 지표 보면은 좀 꺾이고 있어요. 8월 경제 지표가 제일 빨리 발표된 게 그 뉴욕 제조업 지수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게 그 7월 올라갔다가 8월에 좀 꺾이고 있고요. 이게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에 조금 선행하거든요. 네. 이걸 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예, 좀 꺾였을 것이다. 예, 그다음에 어제 그 시카고 패드 그 연준 지수라고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예, 그것도 이제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까지는 3, 4월에 워낙 전문가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좀 예측을 낮게 했어요. 예, 예. 근데 실제치는 그것보다 더 높게 나왔죠. 그런데 예. 여우 봐라 실제치가 계속 더 좋게 나오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올리기 시작하고.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네, 그런데 이제 8월 데이터 최근에 몇 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런 지표 보면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이제 낮게 나오거든요. 네. 아까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이제 꺾일 거라는 거죠. 8월 데이터가 나오면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혹시 중국 쪽도 좀 보여주실 거 있나요? 아니면은 다른 우선 좀 다른 선진국 좀 말씀드려봐요. 예, 예, 네, 중국 한번 좀 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분기 미국 GDP 보면은 뭐 급락했죠. 연율로 33%. 예.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제가 2008년 예, 2분기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GDP를 100이라고 하면은 미국은 122% 예. 증가했다가요. 예. 여기 22%에서 지금 22에서 100까지 떨어졌으니까 예. 예. 급락했죠. 예, 그다음에 유럽 GDP 급락했고 일본 GDP 급락한 거 보십시오. 일본 GDP는 지금 보니까 1995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물 경제는 이렇게 충격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과거보다는 굉장히 단기에 가장 깊은 충격을 보였고 또 아까 회복된다면은 가장 짧은 수축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2분기 데이터는 이렇고 3분기 데이터면 이게 V자형으로 반등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분기 이후로 계속 이 수준으로 접근해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맞아요. 4분기는 경제 지표 둔화되면서 이렇게 다시 꺾이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 어제도 그 미국 각종 언론에 보니까 미국 경제가 이중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뭐 확률적으로 최근 뭐 25%까지 올라갔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는데요. 네, 저는 4분기에 이중 침체 형태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데이터부터 꺾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3분기에는 네, 모든 경제 지표가 2분기에 급락했다. 3분기에는 좀 올라가는데 V자형 반등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네. 4분기에는 다시 꺾일 것이다. 근데 꺾이는 수준이 2분기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네, W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주가는 거 선행하기 때문에 3분기 경제 지표 반등을 뭐 2분기 지금까지 반영한 거고요. 아마 4분기 경제 지표들이 꺾일 것을 서서히 그 주식시장이 이제 반응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교수님께서 지수화해서 딱 보여주시니까 아주 직관적인 게 금융위기 2008년 터지고 나서 그 금융위기 직전에 GDP 규모를 회복하는데 적어도 한 2년 남짓 걸렸단 말입니다. 예. 지금 이번에 쇼크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컸는데 GDP 감소 규모로 예. 봐서는 암만 생각해도 예를 들어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처럼 전 세계로 막 여행을 다니고 모두가 자유롭게 식당도 가고 영화관도 다니고 뭐 음악회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예전으로 돌아가려면은 꽤 세월이 걸리겠는데, 그러니 정고점까지 가기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미국이 이번 GDP가 지수로해서 그 코로나 직전에 120이었는데 지금 109까지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아마 2022년 정도, 예. 2021년까지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가기 한 4% 정도 부족하거든요. 결국 2022년까지 가야지 예, 원래 수준과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예전 같으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들이 막 돌고 거래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면서 저기 GDP가 이렇게 부풀어나는데 예. 이게 꽝 멈추니까 전 세계 중앙은들이 돈 뿌려줄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예. GDP 숫자 맞추고 있느니, 그렇다면 지표가 저러면 저럴수록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더 오르겠네. 돈 더 풀어주겠네. 이게 지금 이제 지표로 예전처럼 뉴노멀, 저 올드노멀 시대처럼 지표 따지고 무슨 뭐 밸류에이션 따지면서 주가 따라가는 거 하고, 나쁘면 나쁠수록 펑펑 그냥 돈 찍어줄게, 새로 또 찍어줄게, 나눠줄게 하는 세상이면은 주식은 또 다르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 예, 예. 네. 그 유동성이 늘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지표 보면은 주가 상승을 그렇게 지금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가 막 쉽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영국의 경제주관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가 봐야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지표하고 주가하고 그림 같이 그려놓고 봐도 못 믿겠다. 이런 거 기사도 실려놔가지고. 참 이런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은 최근에 이게 주가 상승을 쉽게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사실 서비스업에 많은 영향을 준 거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특히 선진국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니까요. 예. 근데 서비스업 저는 PMI 지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있거든요. 이게 급락했다가 중국이 먼저 올라갔다가 중국이 지금 꺾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이 꺾이고 있습니다. 유럽이?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미국만 뭐 8월까지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9월 들어서 또 코로나 지금 사태 진정 안 되고 있는데 꺾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이 급락했다 V자형 반등을 보였는데 이제 8월부터는 서서히 이제 꺾이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이것들이 저는 시차를 두고 주식시장에 좀 반영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 같으면 반영하지만 지금은 반영 안 할래 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예. 뭐 돈빨로 간다면은. 예, 그래서 예, 예. 이 돈빨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좀 문제인데요. 예. 예. 사실 또. 이거는 우리나라입니까? 예, 이거는 우리나라인데요. 예. 예, 제가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 관계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강조하셨죠. 예.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0.87, 0.9에 가까우니까요. 예. 예, 그런데 지금 8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는데 16억 5천만 달러예요. 네, 네. 근데 과거 평균 뭐 20억 달러도 거의 못 미치기 때문에 네. 있거든요. 예, 저는 뭐 수출로만 보면 주가 지수 2,400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평균 수출이 20억 달러는 넘어야 된다. 예, 그런데 2007년에도 일평균 수출이 좀 증가는 했습니다만 이게 주가가 예, 급등했었거든요. 네. 예, 급등하고 이게 괴리가 벌어지다가 예, 결국 예,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전개됐습니다. 아. 이 과정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게 문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경기를 보면 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예. 이게 2007년 9월에 정점을 치고 작년 하반기에 좀 반등했었습니다. 예. 코로나로 급락했고 5월까지 급락해도 6월 좀 반등했거든요. 7월 데이터가 뭐 이번 주말에가 발표가 됩니다. 예. 이번 7월 주말. 데이터는 예, 예. 아마 올랐을 겁니다. 7월은? 예. 이 올랐는데도 이 괴리가 지금 경기는 이제 바닥치고 조금 회복되는데 예, 너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유동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저 같은 그 실물 경제만 주로 보는 사람들은 뭐 틀렸습니다만 최근 거 주가 상승을 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예,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은 분명 반등했겠죠. 예, 왜냐? 반등했을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조금 느슨했거든요. 예, 예. 느슨해지면서 이제 좀 뭐 경제 활동도 예전 수준을 가져야 했는데 예. 어제 제가 벌써 세 군데서 들었습니다. 여의도에서 한번 듣고 저쪽에 뭐 사당동 근처에서 한번 듣고 있는데
사람이 안 다녀요. 사람이 안 다녀. 예. 예, 이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뭐 광복절 이후부터 예. 해가지고 예, 그런 상황이니 또 8월 수치는 또 달라지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주가와 이 지수 지표 간의 괴리가 얼마나 더 이어진 얼마나 더 갈 것인가의 관건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좀 확산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요새 제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에 또 감염되기도 하고 계속 아, 검사받는다. 예, 예. 뭐 이런 메시지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사이사 하는 회사도 뭐 좀 거기에서 코로나 해가지고 사무실 완전히 폐쇄되고 굉장히 저한테도 뭐 가까워졌다 가까워진... 이런 느낌 좀 두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기가 굉장히 좀 두렵고 그러는데요. 근데 네. 제가 그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수출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대표하는 게 M2거든요. 예, 예. 예, 그걸 한번 주가를 평가해봤습니다. 그 영선이 수출 일평균 수출이나 그다음에 유동성 거기에 적정 수준이라는 게 지금 이게 한 9% 정도 좀 과대평가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좀 너무 앞서간다. 저는 그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과거 수치를 봤을 때 더 높은 수준도 더 높은 수준도 있었고 예. 지금 이 시장의 이 흐름이 뭐 당장 꺾인다는 그거는 또 어, 당장 꺾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 그림은 아니고요. 예. 아마 8월 말까지는 조금 더 반등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예, 저는 뭐 9월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꺾이고 있다는 것을 예. 확인하면서 좀 조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 근데 물론 그 조정 폭이 문제죠. 근데 이번에 지난 3월에 그 학습 효과는 엄청날 것 같은 게 교수님 제 예. 생각해 보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번에 좀 한 밀리면 난 진짜 나도 빚내서 할 거야 이 소리 하거든요. 예, 빚내는 데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자 부담이. 예. 그런 상황이라서 앵간해서는 폭락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예, 뭐 3월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네, 예. 최근에 주가가 떨어져도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예, 예. 예. 또 최근 들어보니까 거의 뭐 작전주 성격으로 날라갔다가 한번 꺾였던 종목들이 또 지금 기지개를 켜더라고요. 예. 한 더 하자 하는 3월 분위기인데. 3월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예. 이렇게 지금. 그리고 최근에 봤던 2,400 넘어서의 그 고점에서 이번 한번 꺾이고 지금 나오는 반등 이게 바닥 확인한 상황에서의 상승으로는 판단이 안 되신다. 예. 예. 사실 뭐 좀 요새 뭐 기술적 예. 분석이 뭐. 안 통하는 장이긴 합니다만 사실 저 같은 조금. 사람들이 뭐 이번 시장을 예측하기 굉장히 뭐 어려운 거고요. 예. 예. 하여튼 저 유동성 문제 그다음에 아까 저 은행 예금금리가 배당 수익이 훨씬 예. 높아졌다.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작용할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한번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주식 이렇게 끝난 거 아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제 야 세상 바뀌었다 하는 예. 그 얘기 같아요. 아까 초반에 보여주셨던 그런 금리나 어떤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교수님 지금 그거 하니까 벌써 후반부가 됐으니까 달러하고 금도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예, 제가 금은 거 지속적으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달러 가치 상승 금값 하락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한 두어 달 정도는 두어 달. 예.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제가 보는 지표는 상당히 일부 지표부터 불안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게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1월달에 조정 보이다가 그게 3월 들어서 급락하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예, 달러 가치가 저는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라고 보는데 네.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보면은 달러 주수가 103까지 올라갔다가 92까지 떨어졌다 지금 93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달러 지수가 한 두 달 정도 보면은 달러 가치가 강세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11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네. 다시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두 달 정도 생각합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뭐 금값도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달러 가치가 강세되면은 금값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앞으로 큰 흐름 보면은 3, 4년 뭐 4, 5년 보면은 달러 가치 하락, 금값 상승 추세인데 한 단기적으로 두 달 정도 되다 본다면은 달러 상승, 예, 금값 하락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금값을 가지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접근했던 무슨 뭐 인플레이션 헤지네 무슨 뭐 안전자산이네 하는 이 관점하고는 좀 다르죠 요즘. 교수님. 네, 지금 뭐 금값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달러고요. 그다음에 세계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고 네, 마샬케이라고 예, 예.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거고요. 네, 저는 아주 뭐 2, 3년 후에 가면은 인플레 문제가 한번 제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때 인플레 문제가 제기되면은 발생하면은 또 그때 금이 해지 수단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하기야 참 급하게도 올라왔고 뭔가 또 2000이라는 레벨이 주는 어떤 상징적인 예. 부담감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예,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이번 우리 뭐 목요일 저녁에 미 이제 뭐 잭슨 홀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버냉키가 2차 양적 완화 하겠다고 한 이후로는 잭슨홀 갖다가 늘 주목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번에 뭘 좀 새로운 걸 내놓을 수 있을까요? 글쎄 새로운 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마 네. 인플레이션 문제, 미 연준 2% 소비자 물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지금 저성장, 저금리 국면이니까 물가가 2% 넘더라도 좀 참겠다. 뭐 주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네.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연준 의장도 아마 지금 실물 경제에 비해서 자산 가격, 특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속으로는 부담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한국은행 총재도 뭐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예. 뭐 그런 냄새가 좀 풍기더라고요. 예, 국회에서 아, 예, 이재열 총재도 약간 예, 예, 예. 그래서 이 자산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이거를 연준 뭐 중앙 총재는 좀 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보여주신 그래프도 일단 미 연준 자산 그래프가 일단은 정점을 찍은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우리 그래도 꾸준히 마켓리더에 나오셔서 뷰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제시해 주시는 김민 교수님과의 토론에서는 뭐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동성으로 가는 시장의 힘이 강한 것은 인정하시는데 아무래도 실물 지표와 경기를 보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괴리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뭔가 그래도 계속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관점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그 말씀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금값 달러 한 단기적으로 한 2, 3개월은 예, 예. 최근 흐름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다. 예, 예. 예,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